그산거 지금 퇴사하는 거 어때? 잘 들려? 잘 들려. 이거 좋네, 이거는 이건 훨씬. 안 울리네. 안 울려? 훨씬 난데, 이거? 일단 안 눌리고 저거 뭐야? 손으로 잡고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진짜로? 오빠는 어때? 내 목소리 잘 들려? 잘 들려. 진짜, 진짜 이거 살걸 그랬다, 얘. 그리고 그거는 저기였어, 오빠. 그때 받을 때 어쩔 때는 욕실에 혼자서 뻥뻥 울리는 것처럼 이렇게 울렸거든. 막 들리고 그랬잖아, 그지요? 아, 좋다, 이것이. 좋네. 저도 이제 제품 리뷰를 처음 하는 거거든요. 좀 어설프고 그렇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정비하는 영상은 아니고요. 정비하다가 전화를 하거나 통화를 하게 되면은 블루투스 이어폰이 필요해가지고 정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애프터 샥을 제가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요거 구입한 지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요거 일주일 정도 사용을 했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평상시 뭐 조용한 데에서는 통화를 하거나 그러면 아무 탈이 없었는데 좀 시끄럽거나 작업 중에 통화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전화를 계속 끊더라고요. 통화가 안 돼갖고 전화를 끊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좋긴 좋았는데 그것이 단점이구나 생각하던 중에 새롭게 이번에 오픈컴이라는 제품이 출시가 돼갖고 일주일 만에 새롭게 또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어폰이 있어가지고요. 뭐 통화품들이 좋다고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한번 해봤는데 일주일 정도 한번 써보고 이거와 이거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프터샥 오픈컴 ASC100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일단은 한번 까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요. 밑으로 내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박스 됐고요. 안에 내용물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사용 설명서 하나 있고, 연결 방법이라든가 있네요, 보니까는요. 사용 설명서 한장 들어있고요. 색깔은 이쪽에 조금 뭐 빨간색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요게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었거든요. 아, 예, 이렇게 움직이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돌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돌아가면 멈추게끔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제품의 특징이 뭐냐면은 2년간 AS를 보장해준다는 거거든요. 1대1로 신제품으로 교환해준다고 합니다. 1년 한 10개 정도 쓰고 고장나면 장땡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거 하나밖에 안 들어있는데요. AS800 같은 경우에는 여기 2개 들어있었는데, 이거 하나밖에 안 들어있네. 충전기거든요. 하나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왜 하나만 넣어줬을까요? 그리고 이거 충전하는 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게 전자석으로 돼 있어갖고 갖다 대면 딱 붙습니다, 옆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반대편은 휴대폰 저기 하시는 데 하시면 되고요. 컴퓨터라든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레디 왜 여기 하나밖에 안 들어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 어차피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일주일 사용한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골조도 타입의 장점은 귀를 막는 게 아니기 때문에 킥보드라든가 그런 거탈때 위험하지가 않거든요. 간혹 가다가 보시잖아요. 이어폰 끼고서 차가 오는데도 그냥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왜? 안 들리니까 좀 고전도의 장점은 이런 데 있습니다. 안전하고요. 이어폰을 낀 상태에서 뭐 대화도 나눠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이어폰 타입을 좀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이 골전도
옆에 뾰로 해가지고 뭐 소리가 들린다길래 저는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처음에 이거 쓰고 나서 상당히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주일 동안 쓰다가 통화가 좀안 좋아서 다시 이거로 갈아타게 된 이유입니다. 혹시 저같이 정비를 하거나 악조건 속에서 일을 하시는 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만족을 했는데 전화통화 때문에 상당히 그것만 아니었으면 했는데 마침 신상품이 출시돼서 얼른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만족하고 쓰고 있고요. 뭐 통화할 때뭐 그런 부담감도 전혀 없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 면에서는 에어로팩스 AS800이 훨씬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상당히 이쁘고요. 요게 통화 버튼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볼륨 버튼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많이 쓰기 위해서 장갑을 끼고도 터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뭐 빨간색이라 너무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대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요게 AS800이고 ASC100입니다. 요게요. 그리고 지금은 겨울철이잖아요. 이쪽이 마이크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귀마개를 하거든요. 여기다 귀마개 하다 보니까는 소리가 더안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 오거나 그러면은 귀마개 벗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픈콘 같은 경우에는 귀마개를 해도 이 부분이 바깥으로 나오거든요. 그래도 통화하는데 통화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이 제품이 원래 스포츠 하면서 뭐 러닝을 한다거나 뭐 사이클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했던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극한 작업, 정비라든가 공사장 현장, 그리고 사무실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는요. 저처럼 이거 구입한 다음에 다시 이거로 갈아타지 마시고요. 조금 더 생각하신다 후에 이거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컴입니다. 오픈컴. 오픈컴의 단점은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린 다른 영상을 보고 싶다면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나올라카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거기에 동영상을 클릭해 주시면은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